덕쿡. 오늘은 차가운 오이가 사는 왕국, 프로즌 피클, 오이냉국을 건설해 보겠습니다. 건설 재료는 다음과 같이 준비 부탁해요. 아이고 내 건데 부탁해요. 미역은 10분에서 15분 정도 물에 먼저 불려주세요. 다음은 오이 채 썰기. 오이를 많이 넣으면 맛있으니까 많이 넣어주세요. 오이를 많이 넣으면 오이시. 스미마셍. 다음은 양파. 양파도 오이와 같이 채 썰어주세요. 기호에 맞게 청양고추도 채 썰어 준비해주세요. 다음은 물 500ml짜리 2개 1리터를 따라줍니다. 소금 2스푼과 설탕 8스푼. 너무 다신 분들은 조금 넣어주셔도 돼요. 다음은 식초 8스푼 넣어줍니다. 식초가 맛의 식초지. 저희는 2배 식초를 사용했는데 기호에 맞게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소금과 설탕, 식초가 잘 섞일 수 있게 잘 저어주세요. 수저 돌아간다. 수저 돌아간다. 잘 섞은 물에 준비한 오이와 미역, 그리고 양파, 청양고추 투하. 잘 저어주고 활용정점으로 시원하게 얼음과 깨 넣어주시면 오이냉국 끝! 오이른 오이냉국 오삼 불고기 덕쿡.